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트라이더 출발!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G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김대칸의 준수빌드 제11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탄 선정된 분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탄 준수빌드는요, 백기사님께서 테카님 준수빌드 해적 로비 절벽이 전투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카트바디는 백기사 타달라고 하셨고, 펫은 플라잉 흑박쥐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흑박쥐가 제가 있나요? 일단 백기사 타달라 했고, 흑박쥐가 있습니까? 백기사의 흑박쥐. 흑박쥐 있네요. 자, 흑박쥐 타고 가겠습니다. 자, 흑기사의 해적 로비 중수빌드 지금 바로 11탄으로 선정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커팅을 하시고 반대로 뒤로 들어가면서 연타 한번 치고 부서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드리프트 하면서 살짝 끌어주시고요. 첫 풀을 치면서 이렇게 부서 채워주시고, 자, 여기서 슛 치시고 커팅을 하면서 부서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풀을 치면서 부서를 채워주시고요. 반대로 저 앞에 가서도 이렇게 드리프트 하면서 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슛 풀드리프트 하면서 여기를 채워요. 이렇게 쳐주시고요. 아, 쭉 갑니다. 고정 로비라는 맵은 일기를 잘해줘야 돼요. 일기를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표지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복사를 안 쳐야겠죠. 그리고 드래그 해주시고 쭉 끕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맵은 이랩은 부서가 하나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더 부서가 나가겠죠. 여기 쑥 갑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턱, 둘, 둘 이렇게 한번 도와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에는 쭉 끌면서 골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김태칸의 중수빌드 제11탄이 미션 성공했고요. 기록은 1분 57초 36이 나왔습니다. 뭐 충분히 잘 달리면 56초 55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중수빌드였고요.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였습니다. 뭐 빌드 굉장히 깔끔하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김태칸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에다가 초고빌드, 중수빌드, 고수, 초고수빌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빌드 맵이랑 차랑 옵션이랑 달아갖고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맵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카트라이더 넘버원 BJ 국장이었습니다. 안녕!